와, 5cm네, 5cm. 책 두께만. 안녕하세요. 무명의사 도랑잠사입니다. 오늘은 도서 리뷰 네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이겁니다.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안티프레질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고요. 되게 두꺼워요. 두께가 이거 센치나 되나 보지? 두께 한번 재볼까요, 진짜? 와, 5cm네, 5cm. 책 두께만. 몇 페이지냐면요. 페이지 수를 나눠볼까요? 맨 뒤에 인쇄되어 있는 페이지로다가 제일 마지막 페이지가 758페이지입니다. 어지간한 인문도서 철학책보다도 두꺼운 책인데, 제가 이 책은 사실 출간된 지는 그렇게 신간책은 아닙니다. 초판이 2013년에 나온 책이네요. 그리고 제가 산게 초판 8쇄, 2014년 7월 5일 날 인쇄된 책이니까, 초판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2013년이니까 거의 뭐 7, 8년 정도 된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은 이유도 같은 건데, 누가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리스크 관리보다 쉬운 게 프레질 여부를 파악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프레질? 이게 뭐지? 프레질하다는 거는 깨진다도 그 정도 의미인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궁금해서 책을 표지만 보고 주문을 했는데 왔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이 온 거예요. 야, 이 두툼한 책을 이거 언제 다 읽었는데 읽었어요. 읽었는데 나름 읽는 데는 그렇게 까다롭진 않더라고요. 이게 책을 쓰신 분이 좀 쉽게 쓰려고 나름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다만, 책을 이제 원고를 전개하는 방식이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아니어서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뭐 이분이 책을 쓰는 방식에 따른 차이인 거니까 제가 뭐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책에서 말하는 개념, 이 책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주장 이런 것들은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책 표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충격을 성장으로 이끄는 힘, 안티프레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은이가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랍니다. 맨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시대의 가장 강렬하고 뜨거운 사상가, 나심 탈레브가 제시하는 혼란의 시대를 헤쳐나갈 단 하나의 해독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뒷면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네요. 바람은 촛불 하나는 꺼트리지만 모닥불은 활활 타오르게 한다. 바람을 기다리는 불이 되라. 역사, 철학, 의학, 금융, 통계 전 분야를 종횡무진하며 연구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블랙스완과 함께 시대가 주목하는 놀라운 개념, 전 세계 언론과 지식인들의 극찬, 33개국 출간, 아마존, 뉴욕타임즈 초장기 베스트셀러라고 되어 있네요.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추천사 같은 게 짤막짤막하게 있는데 이거까지 다 읽기 좀 그렇고요. 이 책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깨진다의 반대 개념이 없대요. 단어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가령 뭐 사랑, 미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정확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 다음에 뭐 빨강, 파랑, 뜨겁다, 차갑다 이런 식의 반대되는 표현들이 대부분 존재하는데, 반대되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는 몇몇 표현들 중에 하나가 이 깨지다라고 하는 표현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껏해야 할수 있는 표현은 뭐냐면 안 깨진다. 깨진다, 안 깨진다.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 깨진다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깨진다에 반대되는 표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깨진다라고 하는 말에 앞에 부정적인 이 표현을 넣었다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거는 이제, 반대 개념에 대한 표현이 없으니까, 자신은 거기다가 앞에다가 안티를 넣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안티프레질이라고 하는 용어를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봤더니, 이 책을 읽으면서 몇장 넘기지 않고 제가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작가가 쓴 이전 작품이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책이 있나 봐요. 근데 그 책을 읽고 이 책을 읽었으면 아마도 조금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블랙스완까지 읽을 자신은 없더라고요. 이 책이 이렇게 두꺼운 책. 더더군다나 이 전개하는 방식도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해서, 이런 스타일의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권더 읽는다는 게 조금, 느끼지 않아서 그 책은 아직 안 읽었습니다만, 모르죠. 뭐 이제 좀 있다 보다가 나중에 또 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저자 소개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런던 타임스에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상가로 묘사된 적이 있는 탈레브는 1960년 레바논에서 태어나 평생을 운, 불확실성, 가능성, 지식에 몰두해왔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왓튼스쿨에서 경영학사를 취득한 후 프랑스 파리 제9대학에서 금융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월가의 파생상품 트레이더로 일을 하다가 2006년 철학 에세이스트로 전향한다. 금융위기를 예측한 전작 블랙스완, 2007년도 작품이네요. 로 전세계 언론의 찬사와 혹평을 동시에 받으며 월가의 이단아, 월가의 현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후 탈리브가 예견한 대로 2008년 금융위기가 촉발되자 블랙스완은 시대가 주목하는 개념이 되었고 그는 월가의 노스트라다무스라는 별명까지 추가하며 회당 6만 달러에 육박하는 강연료를 받는 대스타가 되었다. 회당 6만 달러면 한 7천만 원 돈 되나요? 엄청나네요. 현재 뉴욕대학교 폴리테크닉 연구소의 리스크공학 특훈 교수로 자신의 연구와 실험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불투명성 하에서의 의사결정과 확률의 수학적 철학적 문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2012년 블랙스완 현상에 대해 해독제로서 안티프레질 개념을 제시하며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주목시켰다. 월스트리트 저널, 포춘, 네이처 등 유수의 언론은 물론이고 대니얼 카너먼, 말콤 글라드웰, 매트 리들리 등 세계적인 석학들까지 탈레브의 놀라운 통찰력과 거침없는 필치에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의 저서로는 행운에 속지 마라, 블랙스완과 함께 가라 등이 있다라고 하네요. 이 책을 출간한 출판사는 YG벨이라고 하는 출판사고요. 두툼하니까 당연히 책값도 좀 비싸겠죠. 한번 가격을 한번 볼까요? 28,000원짜리 책입니다. 제가 산책 중에서 단행본으로 따졌을 때꽤 비싼 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저는 솔직히 말을 하자면 이 책을 제가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해했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아, 이런 개념도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로다가 좀 가볍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어떤 습관을 갖고 있냐면, 마음에 드는 문장이나 표현을 보면 그 페이지를 접어놨다가 나중에 워드로 다 정리를 해놔요. 워드 프로세서로.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일단 이렇게 제목부터 적어놓고요. 그리고 목차 적어놓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적고 제가 제 눈길을 끌었던 문장들 이렇게 타이핑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책은 보시다시피 너무 두껍잖아요. 그래서 타이핑을 열심히 하다가 제가 지쳤어요. 그래서 뒤에 얼마 남진 않았는데 대략 한 4분의 3 정도만 타이핑을 했고 뒤에 이만큼은 못했습니다, 아직. 이만큼은 아직 못했어요. 근데 이것도 정리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좀, 읽을 때부터 리뷰를 작성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그 리뷰 영상 찍지 않을 때였으니까, 이거는 리뷰를 한번 작성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제 스스로 정리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해봐야겠다 생각 좀 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첫 번째로 그 타이핑을 한 문장은 어디에 있냐면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문장이 이 책의 목적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상을 해롭게 하는 사건의 발생을 예측하는 것보다 그것이 프레즐한지 아닌지 파악하는 것이 훨씬 쉽다. 프레즐은 측정할 수 있지만 리스크는 측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는 어느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죠. 깨지는 정도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가면 깨지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측정이 가능하지만 이것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에 대해서는 계량적으로다가 측정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리스크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지 말고 이것이 과연 깨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풀어서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을 해놨는데, 사실 뒤에 보면, 무슨 논문처럼, 예, 이렇게 막 엄청난, 이런 것들도 막 들어가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막 그런데,
참조 문헌 같은 그런 거겠죠. 이것까지 다는 못 읽었고요. 왜냐면 참조 문헌은 대부분 다 영어로 돼 있어서, 예. 그것까지 번역을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번역자가.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한글로 다 번역된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읽은 내용은 이제 이겁니다. 옛날에는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를 보는 리스크를 감수했던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얻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런 선택을 했던 영웅들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확하게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영웅의 반대가 되는 새로운 계급, 즉 관료, 은행업자, 유명인의 이름을 들먹이는 사람들의 국제적인 모임, 다보스회의 참석자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피해도 보지 않으면서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학계 인사들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다. 그들은 시민들이 대가를 치르는 동안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다. 역사상 어떤 순간에도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사람들, 즉 개인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커다란 권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 이제 중요한 윤리 원칙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프레지를하게 만드는 대가로 자신이 안티 프레지를 해줘서는 안 된다.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저는 이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으면서 권력을 쥐는 많은 사람들을 목격을 하죠. 좀 심하게 표현을 하자면 똥을 싸질고 그똥 치우는 거는 국민들이고 그들은 높은 곳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그리고 그게 현대사회에서의 어떤 권력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나, 아니,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죠.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던 이순신 장군부터 시작해서, 강감찬, 을지문덕, 이런 이름들은 전부 다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영웅들이고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영웅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희생과 그런 영웅적인 행동들을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사회는 그런 영웅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도 영웅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오히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꼬리를 감추고 달아나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권력을 손에 놓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그 부분이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제가 인상적이었던 문장은 사실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과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만, 아, 이거는 참 좋은 문장인데? 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사기꾼을 보고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사기꾼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진실과 멀어진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안티프레질에 관련된 문장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무는 항상 당신을 왼쪽에 두면서 경제 시스템을 프레지하게 만든다. 즉, 나의 경제 시스템이 되게 깨질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깨질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물이 스트레스가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안티프레지하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물체든 바로바로 깨지진 않거든요. 깨지기 전까지 일정 수준의 압력이 가해지거나, 한계를 벗어나는 힘이 가해지게 되면 이제 깨지는 건데, 그러기 전까지는 이제 당연히 깨지지 않는 쪽에 있는 거죠. 안티프레지한 거죠. 그걸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 몸은 어느 정도로 학대하면 더 좋아진다. 그러나 일정 정도까지만 그렇다. 바벨탑 꼭대기에서 떨어뜨리면 결코 더 좋아지지 않는다. 즉, 운동 같은 거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몸을 학대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 몸을 더 좋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한계를 넘어가면 그렇지 않더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안티프레질 개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5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부서지기 쉬움의 반대말은 정확하게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서지기 쉬움의 반대말로 강건함, 회복력이 있음, 단단함 등을 꼽을 것이다. 강건하거나 단단한 물건을 보낼 때는 우편물 박스에 이와 같은 단어를 굳이 적어둘 필요가 없다. 실제로 두꺼운 글씨로 강건함이라고 적혀 있는 우편물 박스를 본 적이 있는가? 자,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보자. 정확하게 말해서 부서지기 쉬움이라고 적혀 있는 우편물의 반대말은 부주의하게 취급하세요라고 적혀 있는 우편물이다. 그 내용물은 깨지지 않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질수록 더 단단해진다. 부서지기 쉬운 것은 최선의 경우에
송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강건한 것은 최선의 경우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도 손상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서지기 쉬운 것의 반대말은 최악의 경우에도 손상되지 않으면서 더욱 단단해지는 것이 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우편물에 대해 안티프레질이라고 부른다. 옥스퍼드 사전에는 프레질의 반대 의미를 지닌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신조어가 필요하다. 지금 읽어드린 이 문장이 좀 길긴 합니다만 안티프레질을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깨진다 안 깨진다의 개념이 아니라 깨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말이 깨지기 어렵다가 아니라 더 좋아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더 강건해진다. 그런 걸 표현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안티프레질이라고 하는 신조어를 만들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 신화의 한 부분을 이제 이 안티프레질에 연결시켜서 소개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스 신화에는 레르나 호수에 사는 뱀처럼 생긴 생명체 히드라가 등장한다. 히드라는 머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머리 하나를 자를 때마다 두 개가 다시 생긴다. 따라서 히드라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기를 원한다. 결국 히드라는 안티프레지를 상징하는 셈이다. 디모클레스의 칼은 권력과 성공에 따르는 부작용을 상징한다. 위험을 맞이하지 않고서는 권력을 얻을 수 없다. 당신을 쓰러뜨리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누군가가 항상 있다. 75페이지에 이른바 최악의 상황은 지금까지 발생했던 최악의 상황을 능가한다는 점을 말한다. 이 문장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상징적으로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했던 최악의 상황보다 더 최악인 상황이 지금의 코로나19가 아닐까. 전염병으로 인한, 이 바이러스로 인한 최악의 사태가 지금이 아닐까. 그런데 이 사태가 어떻게든 끝나고 나면, 이 이후에는 최악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이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사실 제가 이제 이 책을 소개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가 바로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게 아마 작년 가을쯤이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작년 여름 가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 들어서 이책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 리뷰 영상을 찍고 난 다음에 한번더 읽어볼까 싶기도 해요. 좀 두툼해서, 다시 읽을 자신은 없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안티프레이즈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이런 식의 최악의 상황을 맞이해도 여전히 성장하고 더 좋아지고 더 강건해지고 할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안티프레질로다가 표현하는 거겠죠. 전염병이 바이러스에 관해 안티프레질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방주사를 맞고 나면 그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을 때 항체 형성돼서 이겨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그 병원체에 대해서는 더 나아진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걸 텐데, 일종의 예방주사가 안티프레질을 위한 어떤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앞에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육체에 대한 학대는 육체를 더 강건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운동뿐만 아니라 이런 예방주사 쪽에도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책으로 이런 식으로 일단 안티프레질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작가가 만든 신조어다 보니까 왜 이런 신조어를 만들었고, 이게 어떤 의미이고, 이게 지금 세상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되게 많은 이 영역을 할애를 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그게 제 기억으로 거의 절반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은 페이지를 할애를 해서 안티프레질에 대한 개념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있고요. 이 내용도 좀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8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무생물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로 현상을 겪거나 쪼개진다. 인공물이 인체의 조직으로 사용되려면 안티프레질적 특징을 지녀야 한다는 사실은 생물과 합성물질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현저한 차이다. 인간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늙어간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앞뒤 부분을 좀더 소개를 해드리게 되면 좀더 이제 이해하시기 쉬울 수도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안티프레질이라고 하는 특성은 생명체에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무생물체는 안티프레질적인 특징을 지니기가 제가 이 책을 읽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다 표현을 해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이나 꽃이나 이런 어떤 생명이 있는 물체들은 안티프레질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143페이지에 스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스위스의 또 다른 면을 이야기해보자.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국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대학 교육의 수준은 아주 낮다. 스위스의 시스템은 이론 교육보다는 직업 교육에 치중하는 도제 모델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은행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책을 통해 얻은 지식, 무엇을 아는가 보다는 기능, 방법을 아는가를 중시한다. 스위스가 이렇다고 하네요. 151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결국 마키아벨리의 말은 옳았다. 장자크 루소는 마키아벨리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마키아벨리는 우리 공화국은 살인,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더 강해지고 시민들은 리덕을 쌓아가고 있다. 약간의 동요는 정신의 자양분을 공급해주며 종이 번성하도록 만드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자유다 라고 말했다. 시기가 시기니만큼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도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문장을 발췌했을 때는 안 그랬던 시절이니까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도 현재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우리의 대응이 옳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더 강해지고 시민들은 미덕을 쌓아가고 있다. 약간의 동요는 정신의 자양분을 공급해주며 우리나라가 번성하도록 만드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자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좋다 나쁘다는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꽤나 현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예언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이 안테프레지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 상황과 되게 잘 맞물리는 내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1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빚에 시달리는 사람과 달리 당신에게 여유분이 많다면 미래를 더 많이 예측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프레지라는 것은 더욱 정확한 예측을 요구한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출 같은 그런 빚에 시달리는 사람은 상당히 프레지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고요. 금전적으로든 뭐든 여유분이 좀 있다면 굳이 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안티프레지라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 이야기는 돈을 많이 벌어라는 얘기인가요? 안티프레지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어서 아,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단어의 문장을 뽑자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내가 잃을 것이 없다면 얻을 것만 남았으므로 나는 안티프레지라다. 가끔가다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다 보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 더 이상 떨어질 데 없을 만큼 나라고 떨어졌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하가 있었어. 지하 한 10층쯤 떨어져갖고 아, 이제 더 이상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하 한 20층까지 떨어졌어.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떨어지고 떨어져서 정말 바닥이야.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닥쳐도 나한테 마이너스 될건 없겠죠. 오히려 높이에 있는 사람들은 프레질하지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안티프레지라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상황이 힘겹고 죽어버리고 싶은 만큼 고생스럽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은 나를 안티프레지라하게 만들어준다. 즉,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만 남았다? 뭐그 정도로다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메모 대상으로 놓고 내용들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눈길을 끄는 것들 앞으로 한몇 개만 더 소개해보겠습니다. 409페이지에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네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이야기가 틀렸다면 그들 모두가 같은 이유를 제시하면서 거부했을 것이다. 물론 이후로 출판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내 원고를 퀀트들에게 전달하고 나서는 책이 되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그이 사람이 자신의 책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부연 설명을 이렇게 놨습니다. 비슷한 실험.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쓰고는 모두가 다른 이유를 제시한다면 우리는 실제로는 거기에 새로운 것이 있다고 단언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쎄 뭐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여서 뭐 맞다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람들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섣부르게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없는 좀 신중해져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릴게요. 프레이즐한 대상의 경우, 즉, 그 안티프레이즐이 아닌 깨지기 쉬운 대상의 경우에는 작은 충격의 누적 효과는 예상한 단한 번의 큰 충격이 지닌 효과보다 작다. 이건 제가 이렇게 기억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일에 이런 이제 유리잔 한개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유리잔에 망치 같은 거, 쇠망치 같은 것도 한번 빵 때리면 깨지겠죠. 얘가 깨지기 위한 망치의 힘, 파워의 값이 100이라고 친다면 그 100을 여기 한 번에 팍 던졌을 때 얘는 깨지겠지만 만일에 그거를 50으로 나눠서 두 번으로다가 친다면 깨질 가능성이 훨씬 떨어질 겁니다. 10번으로 나눠서 던진다면 당연히 더 들어갈 것이고요. 100개로 나눠서 일시 던진다고 친다면 당연히 안 깨질 겁니다.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충격을 한 번에 받는 것보다는 약간의 적은 충격이 조금씩 조금씩 누적이 될 경우 프레이즐함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얘기 뭐냐면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나한테 무언가 거대한 사건이 몰려올 것 같다. 내가 되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냥 멍하니 앉아서 그거를 맞이하기보다는 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것도 꽤 제가 읽을 때는 아, 제 생각을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표현한 문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46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블루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도 상당히 잘 지내왔다. 인간은 역사상 오랫동안 생물학적으로는 생명이 아니지만 문화적으로는 생명이었다. 라는 문장입니다. 어릴 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빨간색을 보고 빨간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내가 빨간색이라고 말을 했을 때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상과 제 친구가, 제 누나가, 제 동생이 제가 말하는 빨간색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색상이 같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비슷하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뭐였냐면 나는 눈을 딱 뜨는 순간, 어려서부터 색깔을 인지하는 순간 내가 알고 있는 빨간색이라고 하는 개념은 머릿속에 박았던 그 색깔이에요. 그 색깔을 보고 누구나 다 빨간색이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빨간색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도 그렇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내가 지금 보고 느끼고 있는 이 빨간색이 상대방의 빨간색과 동일한 색깔일까? 내 눈에 빨간색으로다가 보이는 이 색깔이 상대방한테는 노란색이라 보이지 않을까? 근데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색깔을 빨간색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빨간색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약간 좀 말로 설명하니까 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들어서 이 문장을 보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읽었던 책 중에 칼라에 관한 책이 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러시아 사람들인가는요, 우리는 그냥 파란색이라고 생각하는 블루 계열로 생각하는 색깔 중에 러시아 사람들은 아예 별도의 단어가 정해져 있는, 표현하는, 그 색깔을 표현하는 단어가 정해져 있는 색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색깔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 러시아 사람들은 되게 비슷해 보이는 다른 파란색들 사이에서도 그 색깔을 되게 명확하게 집어낸대요. 그런데 그 색깔을 표현하는 단어가 없는 우리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두 색깔을 구분하기가 되게 어려워한다고 하여. 그 얘기는 우리가 어떤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이유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거 좀 봤었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되게 많아요. 지금 아직 제가 뒤에 정리가 못한 부분들은 하나만 딱 말씀 좀 드려볼까요? 이건 거였던 것 같아요. 60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대자연에서 의견과 예측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생존이다. 내가 아무리 의견이 많고 예측이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생존을 앞서갈 만큼 중요하진 않겠죠. 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 작가가 말하는 안티프레이즐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좀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아, 이런 새로운 개념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될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한 가지 생각한 건 뭐냐면, 요즘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 세계적인 이런 공포 사태, 이걸 가지고 팬데믹이라고 한다는 것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단어가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그런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해법까지는 아니어도, 조언을 해주는 책이 아닐까? 물론 그 조언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너무 두툼한
700몇 페이지나 되는 내용을 다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 책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좀 천천히 천천히 읽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요즘에 뭐, 물론 이제 다음 주쯤부터는 어느 정도는 이제 사회생활이 조금씩은 가능해질 것 같긴 합니다만,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있죠. 강제 격리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하니까. 이럴 때, 평소 같으면 바빠서라도 도전하지 못한 이렇게 두툼한 책을, 요즘 같은 때한 번쯤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꽤나 인상적인 경험이 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 안티프레지라고 하는 책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책을 리뷰를 하면서 약간 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리뷰를 마무리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책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불확실성과 충격을 성장으로 이끄는 힘, 안티프레질이라고 하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노랑겸섭이었습니다.